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G4 렉스턴 2.2 4륜 헤리티지입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이 전 주인이 엄청나게 이 차를 아끼신 거예요. 진짜. 요 그릴도 바꿔놨고요. 휠도, 보이세요? 휠도 바꿔놨고, 안에 또 뭐, 그 타조가죽 패턴이라고 매트도 싹 바꿔놨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 관리도 잘 하셨고, 이 차에 애정을 엄청 쏟은 티가 팍팍 납니다. 정말로.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자,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290만원. 2,290만원. 말도 안 돼, 진짜. 2,290만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라이트 깨끗하죠? 본네트, 범퍼. 이 그릴도 바꿔놨어. 되게 무서워, 차가. 엄청 커 보여서. 자, 타이어 보세요. 이거 엄청 비싼 타이어거든요. 와, 타이어 많이 살게. 휠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휠도. 딱딱딱딱. 검정색으로 아주 멋지게 해놨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윈다까지 깨끗하고요. 사이드 스텝도 있고.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깔끔하고요. 크다, 지퍼렐스.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오, 엄청 크고 진짜 좋다. 죄송해요. 제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죠. 주말에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허벅지가 좀 아픕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옵션 보여드릴게요. 시트가 또 브라운 시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G4렉스는 브라운 시트 많이 찾으시거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시트. 3시트입니다. 와, 멋지다. 축구방 센서도 있고, 차선 이탈도 있고. 전동 트렁크죠? 전동 트렁크도 있고. 한번 열어봤어요. 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키도 두 개 있고요. 룸미러 하이패스, 위에 썬루프. 썬루프도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위로 올려놨죠, 제가? 후방 카메라. 아, 좋습니다. 풀오토 에어컨, 밑에 풀오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이 있네요. 양쪽 통풍 열선. 이쪽에는 이제 4륜. 4륜을 바꿀 수 있고,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세요. 진짜 뭐 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앰비언트도 있어요, 이쪽에 앰비언트. 보이시나요? 앰비언트? 파란색으로. 앰비언트. 이 다이아몬드, 이 가죽 시트 이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키로스. 117,475km. 3년차는 또 체인형인 거 다들 아시죠? 타임벨트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쪽에 핸들 열선 있네, 핸들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 와, 너무 좋다, 차. 진짜. 그리고 커, 엄청 커. 엄청 커. 저같이 작은 사람들은 좀 타기가 좀 그럴 것 같아. 엄청.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뭐, 뒤에는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걸 다 깔아놨어요, 이게 타조. 타조 가죽 패턴. 퓨어 그레이 매트도 깔아놨고. 좋습니다. 그리고, 6대4 폴딩도 되죠. 6대4 폴딩도. 이거 다 붙여놨어요, 이런 거. 뒤에 보세요, 매트도. 이렇게. 다 깔아놨어. 여기서 이제, 누워서 자도 되겠죠. 매트, 괜찮은 거 있거든요. 그 싼 거. 여기다 깔면은, 뭐, 주무시고, 차박하고 주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매트 갖고 올걸. 그 매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뒤에 공간도 넓고, 이런 거 다 깔아놓고요. 자, 전동 트렁크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G4 렉스턴. 이 모아비,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펠리쉐이드 부담스러운 분들은 G4 렉스턴. 가성비가 좋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 뭐 현대기아 차보다 뭐 꿀리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쌍용에 또, 쌍용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G4 렉스턴 2.2 4륜 헤리티지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썬루프도 있었고,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내비, 후방 카메라, 양쪽 통풍 열선, 전동 트렁크도 달려있는 10만 킬로 된 이 G4 렉스턴을 제가 2,29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라운 시트도 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